God is able, He will never fail. 자, 드디어 7강입니다. 명자리로 보는 형용사. 박수. 네. 자, 드디어 7강까지 달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네, 영어 리딩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렇지, 도구로, 그렇지,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다. 아멘. 예수로 이 세상을 제자화하라. 그렇지?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저번에 2강에서 형용사 우리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오늘은 다른 형태의 형용사인데, 명사, 형용사는 명사 친구라고 했어. 네. 자, 다 같이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 친구다. 명사 친구다. 근데 저번에 명사 앞에서 꾸며줬단 말이야. 네. 근데 오늘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어? 네. 그니까 친구니까 앞에만 다니지 않을 거 아니야. 네. 명사가 있으면은, 형용사가 여기 앞뒤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지 진짜 친구지. 앞에만 가면은, 그치, 친구 아니란 말이지. 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배웠지. 네. 그런 형태로 오는 형용사 배울 거야. 네. 했지? 네.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의 친구요. 그렇지. 복습해라 이제. 네. 형용사란 시작. 명사의 형태와 용모를 수식하는 말. 자, 이해 다 되고 있지? 이해 안 되면은 다 얘기해야 돼. 네. 그때그때. 네. 가외가 좋은 게 그거잖아. 그치? 네. 형용사는 항상 명사 주위에 같이 다닌다. 그렇지. 왜? 누구니까 형용사는? 친구니까요. 누구의? 명사의. 그렇지. 명사의 앞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도 올 수 있다? 뒤로도 올 수 있다. 그래. 왜? 친구니까. 그렇지. 명사의 뒤로 오는데 어떤 형태로 온다? 전치사 명사 형태로 온다. 그렇지. 수식은 꾸며준단 말이야. 네. 수식 뭐 꾸며준다, 확장한다, 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 네. 명사의 장방시에 대한 수식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확장한다. 이거는 하면 알게 돼, 무슨 말인지. 네. 자, 한번 볼까. A window of the house. A window of the house. 그치. A window of the house. A window of the house. 이렇게 of하고 이렇게 명사 나올 때, 네, 우리가 뭐뭐의, 뭐뭐의,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인데, 네, 이게 of는 소속이야, 소속. 소속이야. 소속. 집에 속한 창문이란 얘기야, 알지? 네네. 집에 창문이라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해석은 하지. 하지만 집에 소속해 있다, 집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정확해, 알지? 네. 집에 속한 창문이다, 알지? 네.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네. 집에 속한 창문이잖아, 그지? 네. The love of John. The love of John. The love of John. The love of John. 이렇게 명사 뒤에 of하고 사람 명사가 오잖아. 네. 그러면 John의 사랑, 이렇게도 물론 맞긴 하지만, John이 한 사랑이야. John이 한 사랑. John이 한 사랑이라고. 알았어? 네. 그러니까 John이 한이니까 꾸며준 거죠, 이렇게? 네. 뒤에서 꾸며준 거, 전치사 명사로. 알겠어? 네. The project for God. The project for God. The project for God. The projec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 명사도 이렇게 전치사 명사 옴으로써 꾸며주는 거야. 네. 형용사야. 네. 하나님을 위한이잖아, 그치? 네. 무엇을 위한. 그렇지. A man across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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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길을 가로질러 있는 한 남자지? 네. 어떤 남자. 전치사 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해가 되지? 네.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그치? 명사 뒤에서 의미를 확장해주고 있지? 네. 수식해주고 있지? 네, 뭐 네. 어떤 형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네. 그렇지? 네.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네, 간단하게 개념을 잡는 거야. 네. A woman. A woman. 그렇지? 이게 뒤통수 보이는 여자가 있지? 네. 이 강에서 배웠잖아. 가들리 woman, 그렇지? 네.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때는 앞에서만 꾸며줬잖아.
At the church. At the church.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네. 장소를 장소. 꾸며주고 싶은 거야. 장방시라고 했잖아. 네. 그 점, 그지? 네. 어디에 있는 여자야? 교회. 그지? 교회에 있는 여자지. 네. 그 여자, 그 교회에 있는, 그치? 근데 그 정말로 독실한 여자, 앞에서 그러면 독실한을 꾸며줄 수 있겠지? 네. Really godly. 그치? 오, 좋았어. Really godly. Woman at 어. the church. 그치. The really godly woman at the church. The really godly woman at the church. Very godly woman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아, 자, 좋았어요. Students. Students. 학생들이지? 네.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In our class. In our class. 어떻게 돼, 그러면? 해석이. 우리의 바,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되겠죠.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이거 완전 되지? 네. 전체 명사로 명사의 뒤에서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네. 알겠습니까? 네. 라는 것을 꾸며주기 위해서 쓴다. 네. 그 완전히 충실한 학생들. The totally, totally faithful, faithful students. In our class. 근데 이제 그 클래스지? The class. In the class. In the class. 됐어요? 네. 여기, 관서 충돌 금지라고 했잖아. 네. 이게 소유랑 관사. 관사. In the our class, in our the class는 없어. 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네. 다 기억나지? 네. 복습을 했다는 전제로 가는 거니까. 네. The totally faithful students in the class. The totally faithful students in the class. The girl. The girl. 소녀지 소녀. 네. 어떤 소녀? Of my home. Of my home. Of는 뭐라고 했어? 뒤에서 이렇게. 무엇에? 속한. 속한. 그치, 속한이야. 소속. 네. 우리 집에 속한 그 소녀야. 네. 나의 집에 속한. 네. 이해돼? 네. 맞잖아.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나 우리 집에 소속인 그 여자나 똑같잖아. 네. 심각하게 폭발성 물질인이지. Seriously. Seriously. Explosive. Explosive. Girl. Girl. 나의 집에 사는. 그러니까 나의 집에 사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속해 있는이라고 똑같이 보는 거야. Of my home. 어, of my home. Of my home. 그치? 그 나의 집에 사는 게 우리 집에 속해 있는 거잖아. 네.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The serious explosive girl. The serious explosive girl. Of my home. Of my home. 됐어요? 네. 자, the woman. The woman. 저 여자를 말하는 거죠? 네. In my family. In my family. 그치?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 그치? 네. The woman in my family. The woman in my family. 자, 이렇게 오는 게 문장에서 명사가 가로 올 수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전치사 명사가 뒤로 오고. 네. 이해가 돼? 네. 명사 가하고 이제 동사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확장되면 우리가 이게 형용사인지 모르면은 해석을 할 수 없겠지. 네. 이해되지, 진짜? 네. 완전 명쾌하잖아? 네. 이런 것들을 문법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어떤, 완벽하게, perfectly. Perfectly. 친절한, kind, woman. Woman. In my family 하면 되겠지? In my family. 이거 영작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A perfectly kind woman in my family. A perfectly kind woman in my family.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어휘는 다 외워야 돼. 최소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복습하는... 어떻게 나오지? 네. 그래. 그렇다고 뒤에 거 안 보면 안 돼. 네. 그럼 그거 계속 같은 어휘에서 못 벗어나니까. Jesus. Jesus. On the cross. On the cross.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야. On the cross니까. 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흠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Flawlessly야. Flaw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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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eautiful. Jesus. Jesus. 그지? 아, 여긴 안 했네. 그 완전히 저주받은 십자가가 On the totally cursed. On the totally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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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이야. Cursed. 그치? Cursed. Flawlessly. Flawlessly. Flawlessly beautiful Jesus. Flawlessly beautiful Jesus. On the totally cursed cross. On the totally cursed cross. Cu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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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Cross. 그치? Three angels. Three angels. 그치? 세 천사지? On their way. On their way. 그 전사 명사 또 전사 명사야. 네. To Abraham. To Abraham. 이게 두 덩어리야 이게.
아, 전치사는 두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뿐만 아니라 무제한 쓸 수 있어. 전치사는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로. 그러니까 전치사고 명사잖아. 네. 또 전치사 명사잖아. 네. 이런 거는 계속 올 수 있어. 그때 아. 한번 배웠어. 내가 복습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죽는다. 이런 데서 딱 티를 내, 바로. 그렇군요. 어, 무제한 쓸 수 있어. 네. 어, 다시 해라. 어. 알겠습니다. 어, 괜찮아. 그 무식을 자꾸 드러내야지 알려줘. 네. 어, 그냥 외식하고 있으면 안 돼. 모르면서. 네. 막 복습한 척, 막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럼 고검죄야. 더 죽는 거야. 네. 새 천사들이야, 그지? 네. 우린 죄인들이라서 이게 안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갈굼이 필요하지. 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게 전치사 구라고도 하고, 뭐 전명 구라고도 하는데, 어, 그냥 필요 없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네. 그들의 길 위에 있는, 그지? 네. 어디를 향하고 있어? To Abraham. 그 아브라함에게 가고 있는 그들의 길 위에 있는 새 천사들. 됐어? 네. On their way. 어. 그들의 길 위에. 네. I'm on my way. 이러잖아. I'm on my way. I am on my way. I'm on my way. 내 길 위에 내가 있어. 어. 아니, 그런 게 있어. 네. 어. Three angels on their way to Abraham. Three angels on their way to Abraham. 이해가 됐어, 진짜? 네.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길 위에 있는 새 천사들. 네. 오늘 뭐뭐 위에도 돼? 네. 어. 붙어 있는 거야, 오늘. 아주 아름다운 새 천사들. Fairy. Fairy. 새 천사니까 수가 먼저 나오죠. Three. Three. Fairy. Beautiful. Beautiful. Angels. Angels. 그지? On their way to Abraham. On their way to Abraham. 부사니까 이 원형 형용사 앞에 오잖아. 네. 배웠잖아, 그지? 네. Three very beautiful angels. Three very beautiful angels. On their way to Abraham. On their way to Abraham. A ring. A ring. 반지지? In his left hand. In his left hand. 해석해봐, left hand. Left hand. 어. 그의 왼쪽. 어. 왼쪽 손에. 왼쪽 손에. 어. 하나의 반지? 아, 이거 형용사로 해석해야지. 왼쪽 손에 하면 형용사가 안 되잖아. 아, 왼쪽 손에 있는 어. 반지. 그렇지. 됐어? 네. 느낌 들어와? 네. 그 왼손에 있는 어떤 반지? 네. 그 금으로 만든 특별한 반지. 그의 왼손에 있는. The. 그니까 the. 금으로 만드는 golden 하면 돼. Golden. Golden. 그 형용사는 이렇게 같이 쓰고 싶으면 an. An. 그러면 special 하면 되겠지? 특별하니까 special. Special. Ring. Ring. 어디에 있는? His left hand. In his left hand. 이해됐어? 네. The golden and special ring in his left hand. The golden and special ring in his left hand. Okay? 네. A Samaritan woman. A Samaritan woman. Samaritan woman. Samaritan woman. 사마리아 여인이야? With a jar. With a jar. 어, jar는 뭐 jar? 항아리. 항아리. 어.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뭐 함께 이런 거지? 네, 함께. 어, 어떻게 하겠어? 항아리를 한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됐어? with가 어,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돼. 아, 그래요. 뭐뭐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어, 오케이? 네, 네. 뭐 항아리와 함께 있는 하든가 그러면. 그 되잖아. 네. 어, 아, 형용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어. A Samaritan woman with a jar. A Samaritan woman with a jar. 느낌 들어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 사마리아 여인, the Samaritan woman. The Samaritan woman. 아주 어떤 아주 큰 병단지를 들고 있는. 어. 어 아주. Very. Very. Big. Very big jar. Very. With a very big jar. 됐어? 네. With a very big jar. Big jar. With a very big jar. The Samaritan woman with a very, very big jar. The Samaritan woman with a very big jar. The brother.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In humble circumstances. 그지? 좀 약간 이런 어휘도 외워야 돼. 환경이야, 환경. 네. Circumstance 해봐.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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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Humble은 뭐야? 낮은이지, 천한. 천한? 어. 네. 그 낮은 환경 가운데 처한 그 형제, 그지? 네.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야. 네. 이해돼?
The brother 먼저 하는 거죠. The brother.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In humbl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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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떤 형제? 그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 그렇지. 됐어? 네.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 그 아주 늙은 형제. The very old brother. 극단적으로 extreme이야. Extreme. In 해야지 그럼 in. In extremely. In extremely humble. Humble. Circumstances. Circumstances. Okay. The very old brother. The very old brother. In extremely humble circumstances. In extremely humble circumstances. Okay. 다 외워라. 네. 자 문장 어디서 이제 활용하는 거야? The people after flood. The people after flood. 그 사람들이지. 네. Flood는 홍수야. 홍수요. 홍수 이후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럼 이제 동사 나오는 거 명사 동사한다 명사를 이니까 네. Built. Built. 지었다야, 그렇지? 네. Build의 과거 지었다. 네. 뭐를? The very high tower. The very high tower. 뭐야? 그 매우 높은 타워. 그치. 뭐야, 바벨탑 있지? 네. 홍수 후에, 아,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 라고 지은 거지.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 네. 네. The people after flood. The people after flood.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홍수를 면해보자. 라는 거거든. Build a very high tower. Build a very high tower. 느낌 되지? 명사, 동사인데 명사를 네. 해석해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지. 지었다. 어. 매우 높은 타워를. 오케이. 됐어? 네. Three men on their way. Three men on their way. 해석해 봐. 그들의 길 위에 있었던 그들? 그렇지. 세. 세 명의 사람들. 세 명의 사람들. 지금 앞에서도 꾸며 줘야지. Told. Told. 뭐했다? 말했다. 말했다. The awesome God's plan. The awesome God's plan. The awesome God's plan. The awesome God's plan. Awesome이 뭐야? Awesome. Awesome 놀라운. 놀라운. 그지? Awesome God's plan.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그지? Who's the man with the master plan? 했잖아 우리. 아. 계획. 누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Jesus. 그지? 했잖아. 네네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그지? 길 위에 있던 세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자, 아까 또 같은 거 나오네. An old woman with a jar. An old woman with a jar. 뭐야? 항아리 들고 있는? 늙은 여자. 그지? 어떤 늙은 여자가? 네. 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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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왔다지? 네. Toward the deep well. Toward the deep well. Toward the deep well. Toward는 뭐뭐지 향하여야. 어? 네. Deep은 뭐야? 깊은이지. 깊은. 깊은 우물을 향하여 걸어왔다. 네. 됐어? 네. An old woman with a jar walked toward the deep well. An old woman with a jar walked toward. Walked toward. Walked toward deep well. 그렇지. 됐어? 네. Jesus with the lovely heart. Jesus with the lovely heart.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아직 동사 나오기 전이다. 명사로서만 한번 해석해 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 예수님 은혜야지. 뒤에 동사 나올 거니까. 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오케이, 됐어? 네. Waited for. Waited for. Waited for. Waited for. 누군가 기다렸다는 얘기야? The Samaritan woman with the jar. The Samaritan woman with the jar. 해석해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 그렇지. 됐어? 네. 이게 명사가 동사인데 명사를이야. 길어 보여도. 네. 이게 되지? 네. 우리가 배운 형태 아니야 이게. 네. 뒤에서 형용사인데 꾸며주고 있고 네. 앞 뒤에서 꾸며주는 거잖아. 네. 오케이? Jesus with a tower around his waist. Jesus with a tower around his waist.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명사 끊고 또 전세 명사야.
around는 전치사고 his waist는 허리거든. around가 전치사요. 저런 뭐뭐 주위에. 아. with는 뭐뭐 함께 뭐뭐서 가지고지. 네. 그의 허리 주위에 네. 타월을 가지신 예수님했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상으로 하면 어떻게? 허리에 타월을 두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Jesus 먼저 말하고 뒤에서 Jesus 해봐. Jesus with a tower, with a tower around his waist. Around his waist. 이해돼? 네. Slowly washed. Slowly washed. 천천히 씻기셨다. 씻기셨다. 뭐를? Peter's dirty feet. Peter's dirty feet. 그 베드로의 그 더러운 발을, 그지? 죄인이 필요한 거지. 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치. 씻기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고 그랬거든. 아, 저 안 씻을 건데요.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씻기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Jesus with a towel around his waist slowly washed Peter's dirty feet. Jesus with a towel around his waist slowly washed Peter's dirty feet. Okay? 네. Okay. 자, 됐어. 명사의 친구 누구라고? 형용사. 근데 어떤 형태로 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어디로 와? 명사 뒤에서 확장시켜줘. 그렇지. 이해됐어? 네. 명사의 친구임으로 명사의 앞뒤에 와. 네. 우리나라 어순을 생각할 때 형용사 뒤로 오면 좀 어색해질 수도 있어. 우린 다 앞에 오니까. 네. 근데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갈 수 있어. 네. 더 많이 가 앞에 보다. 알겠어? 네. 그러니까 명사 근처에는 항상 형용사가 있다는 것만 명시하면 돼. 네. 근데 이 전사 플러스 명사는 뭘 확장해 준다? 장방식. 그제 장방식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명사 뒤로 간다. 네. 자, 그 정말 신실한 여자. The really faithful woman 어디에? At the church. Church. 그제 at the church. The really faithful woman at the church. The really faithful woman at the church. 그 완전히 충실한 학생들. The Totally faithful students. Student. 그 클래스 안에는 in the class. In the class. In the class. In the class. 느낌 들어와? 네. 심각하게 폭발성 물질인 그 소녀. Seriously. Seriously. The seriously. The seriously. Explosive girl. Explosive girl. Of my home. Of my home. 시작. The seriously explosive girl, of my home. Of my home. 자, 어떤 완벽하게 perfectly 친절한 kind woman 우리 가족 구성원이 in my family 시작 a perfectly kind woman in my family. 흠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흠없이 기억나 flawlessly beautiful Jesus 그 완전히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The totally cursed cross. 자, 다 같이 시작. Flawlessly beautiful Jesus on the totally cursed cross. 아주 아름다운 새 천사들. Very beautiful three angels. 근데 1차 형용사니까. 관소수가 1차 형용사잖아. Three. Very beautiful angels. Very beautiful angels. 이해돼? 네. 아브라함에게 가고 있는 길에 있는. On their way. To Abraham. Three very beautiful angels on their way to Abraham. 좋았어. 그 금으로 만든 특별한 반지 그의 왼손에 있는 The golden special ring in his left hand. 그치, golden and special ring in his left hand. 사마리아 여인 The Samaritan woman. 뭘 가지고 있는가 with지? 네. With a very large jar. The Samaritan woman with a very big jar. The Samaritan woman with a very big jar. Okay. 아주 늙은 형제. The very old brothers. Brother. 극단적으로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는. In. Extremely. Humble. Humble. Circumstances.
circumstances. 어, circumstances. Circumstances. 홍수가 난 후의 사람들. The people. The people. After flood. After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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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다. Built. Built. 아주 높은 탑. Big. Top. Top. The very high tower. The very high tower. The very high tower. The very high tower. 자꾸 나와. 길 위에 있던 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Three men on their way 하면 되겠지? Three men on their way. On their way. 말했다. Told. Told. 뭐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Plans. 그렇지. God's plan이지 하나님의 계획. 근데 뭐야? 엄청나니까 the awesome. The awesome God's plan. The awesome God's plan. Three men on their way told the awesome God's plan. Three men on their way told the awesome God's plan. Awesome. Awesome. 그치, 이해됐어?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